서브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짧게 줄게요. 백 쪽에다가 백 플릭 한번 해보세요. 백 플릭이요? 네. 이걸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이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게임한테. 자, 준비, 자. 그렇지, 자, 보세요, 봐봐. 자, 여기서 가까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맞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쇼트 할 때도 항상, 그죠? 이렇게 많이 맞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백으로 뭔가 공을 건드리거나 플릭을 할 때는 약간 밑에서, 그죠? 그죠? 라켓이 좀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어, 준비.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봐봐. 또 하나. 너무 높아요. 저 지금 그리고 지금 연습할 때는 알고 있지만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준비. 자. 그렇지. 일단은 시선이 가까워야 돼요. 그죠? 잘했어요. 자, 근데 너무 빨리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공 보고. 그렇지. 그리고 공이 맞는 타, 지금은 자, 건드린다는 느낌보다는 날리는 느낌이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자, 이렇게 툭 이런 느낌보다는 툭! 툭! 자, 준비. 툭!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그죠? 자, 지금은 자, 잘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맞았죠. 조금 더 밑에서. 그래서 살짝 받치는 느낌이 있어요. 백드라이버하고 좀 다른 게, 백드라이버는 우리가 여기나 여기로 받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근데 얘는 손등까지만, 라켓이나 손등까지만 느낌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각도를 일단 확보를 했잖아. 그 다음에 과감하게 탁 치세요. 왜냐면 네트랑 가까우니까. 그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리면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치? 자, 각은 밑으로만 잡고 툭. 그렇지. 아, 지금도 봐봐, 늘어지죠.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안 늘어요. 이게 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걸릴 것 같으니까 망설인다고요. 길어지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길어지면 그 다음 내가 나 치기가 나빠. 준비가 안 돼. 자, 준비. 툭.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잘했어요. 그죠? 각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공이 맞을 때는 거는 느낌이 아니고 탁, 순간적으로 탁. 그죠? 여기까지 받칠 시간 없어요. 그죠? 여기 라켓 아니면 손등. 그렇죠. 느낌. 자, 준비. 툭.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 그 기본 자세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내가 늦을 수도 있으면 커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탁.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탁. 그렇지. 어차피 가까우니까 센 거보다는 툭 빨리 보낸다. 툭 쳐서 빨리 보낸다. 준비. 툭. 오케이.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항상 낮게 들어오고, 그렇죠. 나갈 때도 낮게 들어가. 낮게 나가. 그렇죠. 위로 들지 말고. 그래야 내가 공을 강하게 치지 않아도 공이 좀 더 빠르게 가요. 툭. 그렇지. 봐, 지금도 걸리죠? 길어지잖아. 내가 이게 느낌이 길어져요. 톡. 그죠? 톡. 그렇지. 그리고 약간 무릎에, 그렇죠? 이게 좀 임팩트가 자신이 없으시면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면 돼요. 탁. 탁. 그렇지. 자, 준비. 탁. 그렇지. 그죠? 그냥 와서 이렇게 쭉 거는 느낌보다는 탁. 탁. 순간적으로. 준비. 탁. 그렇지. 봐, 지금도 길어. 이게 뭔가, 그죠? 망설인다는 거죠. 망설이면 안 돼요. 자, 그럴 거면 차라리 커트 하는 게 낫고. 탁. 탁. 예? 자. 탁.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요. 공 보고 들어오세요. 미리 들어오지 말고. 공 보고 들어오세요. 자, 준비. 툭. 그렇지. 자, 지금 잘했어요. 근데 게임하면 이런 공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힘없이 짧게 오는 공들.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내면 상대가, 내가 나는 이미 들어갔고 공은 약하게 갔으니까 상대 확 밀어버리면 실점하거나 다음에 찬스 공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톡. 그렇지. 오케이. 지금은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그죠? 어디로 줄지 몰라요. 미리 들어오지 마세요. 자.
자, 우리가 포핸드 플릭을 했을 때는, 그죠? 공을 강하게 치려면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갈 필요 없죠. 어차피 몸 앞에 오니까. 그래서 이 각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는 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밑에서 탁. 그죠? 살짝 받쳐서, 그죠? 그렇죠. 살짝 받쳐서. 살짝 받쳤다가 탁. 오케이. 그죠? 그죠? 툭.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미는 건 괜찮은데 라켓을 긁지는 말잔 말이에요. 그죠? 뭐 좀 약하더라도 이렇게 중심으로 미는 건 좋아요. 근데 극지는 맛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그렇지. 그죠? 탁 체중으로 밀던가 이 손등 이 각을 이용해서 탁 치던가. 그죠? 순간적으로.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뜨는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자 몸에 힘 빼시고. 탁! 그렇지. 요런 걸 잘해야 돼. 그죠? 요런 거를, 뭐, 드라이버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딱 찬스가 왔을 때, 사실 이런 찬스 공격은요, 깔끔하게 득점을 딱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안전한 건 상대방도 받기 편하다. 준비. 그렇지. 자, 아까보다 제가 훨씬 낚여줬죠?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지. 오케이. 기본 각도는 웬만하면 커트각, 그죠? 나이스. 그렇지. 미리 들어와서 그래요. 미리 들어오지 말고. 길게 확 뛸 거예요. 자, 미리 들어오지 말고. 자. 준비했다가, 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지 말라는 이유가 체중으로 밀어줘야 그 약하게 가더라도 다음에 내가 준비가 돼요. 자, 마무리. 그렇지. 오, 나이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